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우다다다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좀 진지하게 시장을 점검을 해볼 시간으로 마지막 코너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안색을 보니까 좀 그래도 예전보다 편안하게 쉬신 것 같고 걱정거리도 좀 사라지신 것 같고 아닌가? 지금 아침에 8시부터 지금까지 뭐 정신없이 자료 보내고 뭐 이러느라고 뒤져느라고 어제 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모처럼 먼지가 없고 비 오는 와중에 막 산에 올라갔습니다. 네. 먼지 없으면 너무 좋아요. 저 창문 계속 열어. 우리 동네는 산 좋아요. 제가 모실게. 중사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휴식을 취하셔서 네. 많이 좋은 인상의 얼굴로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장도 함께 좀 좋게 돌아가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 좀 기억이 지난주에 네. 무조건 연준과 ECB와 관련과 달러와 관련된 모든 걸 다 봐야 된다. 네네. 근데 달러는 폭 이렇게 수그러들었고 살짝이죠? 네, 수그러들었고 지금 트레이더랄까요? 달러를 보시는 분들이 다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더 추가적 이제 기조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될 것인지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분기점인가요, 지금? 아, 지난주에 뭐 네. 연준 그 시카고 연방은행에서 그거 주최한 행사가 있었죠. 뭐 쟁쟁한 교수들 불러놓고 행사 이름은 Fed Listens, 연준이 듣겠다. 뭐 그런 식인데 네. 파월 의장의 연설을 갖다가 뭐 지난주 많이 다루셨겠지만 뭐 굉장히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뭐 얘기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파월 의장 늘 해오던 얘기였을 뿐이고 네. 시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듣고 싶은 쪽으로 네. 듣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잠시 후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네. 지금 좀 미중 무역 분쟁과 더불어서 이제 무역 분쟁과 관세 전쟁 얘기가 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네. 예, 그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 달러씩 해서 연준부터 시작해 연준으로 끝낼 것 같아서 일단 요거부터 챙겨놓고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일단 쇼한 건가요? 멕시코는? 쇼한 거냐. 그러니까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참 쉽지 않은 캐릭터예요. 파악하기가. 평소 우리가 이렇게 뭐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가 구글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따다 보면은 굉장히 그 인상 쓰고 손가락 지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것들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서너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 수락 연설할 때 그 굉장히 그때 미국 언론들도 아주 그레이셔스하다. 우아하다. 예. 예, 그랬던 기억이 있고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네네네. 했던 연설도 상당히 품위가 있었어요. 네. 정치가는 저렇게 연설해야지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예. 거기다가 이번에 영국도 순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일랜드 들렸다가 저기 갔었죠. 노르망디 그 기념식에 가서 거기서도 꽤나 격조 있는 연설을 해가지고 미국 언론조차도 오이씨 지도자다운 연설을 했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 뭐냐 하면은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공이 있는 사람인데 한 번씩 너무 이 좀 뭐랄까 장사치 같은 네.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난주 첫 슬라이드가 이거였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의 위협은 실현될 것이다? 퀘스천마크 뭐 느낌표 다 붙여놨는데 그죠? 느낌표가 아니 되나? 6월 10일 날 이게 5%의 관세를 갖다 멕시코에다 부과하겠다. 뭐 언제까지? 불법 이민 문제 해결될 때까지. 오늘이 6월 10일이에요. 네. 6월 10일인데 안 된 거죠. 네. 자, 멕시코 관세 철회했다. 멕시코에서 군대를 동원해가면서 불법 이민 차단하겠다. 멕시코에서 그 뭡니까? 그 강 하나 건너면 바로 그 미국인데 거기 말고 저 아래쪽 멕시코 아래쪽 남미에서부터 온드라스 뭐 콜롬비아 계속 올라오는 그쪽 사람들을 막겠다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 사흘 앞두고 무기한 보류했다 뭐 그런 식인데 자,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있었죠. 별 내용 없었습니다. 별 내용이 없는 거는
지금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급들이 뭘 결정할 그 단계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제일 위에 사람들이 제일 위선에서 뭐 이렇게 뭐 선 굵게 그쵸, 그쵸. 타입을 봐야 되는데 중앙은행장들 뭐 재무장관 갖고는 될 일이 아니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도 또 문우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멕시코 관세포를 뒤집을 수도 뭐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예상했던 거고요. 예, 그런 예. 상황인데 일단 멕시코 페소가 지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 이후로 올랐지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 이후 환율 보면은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뭐 저러다가 결국 안 할 걸? 저러다 말겠지. 예, 그게 지금 이 환율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진짜 겁났더라면 이런 식이었던 멕시코 페소 환율의 약세가 쭉쭉쭉쭉 추세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죠. 멕시코 주가 지수도 한번 보시죠. IPC라고 해서 최근에 이렇게 빠졌습니다만 별로 금방 이렇게 더 예. 추가적인 그게 없었던 거죠. 여기서 잠깐 한번 보실까요? 멕시코 주가 지수 한번 99년부터 해갖고 한번 장기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금융위기 때 부러진 건 다 똑같이 부러졌고 네. 여기도 좋으네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좋죠. 흐름이 그러네요. 우리가 보는 네. S&P나 다우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올랐어요. 네, 더 좋은 상황에서 결국 이제 작년 4월에는 용빼는 재주 없었다는 얘기죠. 작년 4분기에는 다들 빠졌는데 이렇게 한번 선이 끄집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당시 저점에 스부터 시작하는 이 선이 우선 1차적인 추세선이었고요. 이건 무너지고 나서 이번에 반등 나왔던 이 선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패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패턴이 소위 말하는 깃발형입니다. 깃발형이라서 이거는 추세 지속형이라면 한 번 더 남았을 가능성이 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굵은 선까지도 염두에는 둬야 되나 싶기도 하고 멕시코 페소 환율 한번 크게 보시면은 자 이렇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멕시코 페소는 계속해서 절하예요. 우리하고 다르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주가라도 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그렇죠. 아르헨티나 네. 페소가 똥값이 되니까 아르헨티나 주가 지수가 막 올라가고 세계 증시 전반적인 시세표를 펼쳐놓으면 아르헨티나가 늘 좋아요. 네. 그게 경제가 좋아서라기보다도 돈 가치가 떨어지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한번 보시죠. 여기가 제로선입니다. 지금 밑에는 이거 빨간색이 멕시코의 경상수지예요. 경상수지 0 아래니까 제로 아래니까 뭐죠? 이 나라는 경상수지 적자 국가입니다. 적자예요. 예. 네, 이 파란 막대기는 이제 전월비 이때는 훅 그냥 갑자기 많았던 그런 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두 번째 슬라이드 이거 갖고 왔었죠? 그럴까요? 이것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그때 때문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설 그렇죠. 예, 음모론 내지는 의심인데 예.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걸 거 한 일주일 사이에 네. 멕시코 두드리는 바람에 이거 얼마나 자극적인 기사예요. 그러니까요. 특검이 대통령이 말이지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가 없었다고 말했을 건데 그럼 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는 것처럼 말을 네.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쑥 들어가 버리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는 다음이 뭐다? 중국도? 중국도 아 중국도 이게 멕시코처럼 될까라는 게 사실은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멕시코처럼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멕시코처럼 한번 네. 알아서 해봐. 네. 알아서 기어줘. 네네네. 네, 네. 아니면 시범 케이스 봤지? 멕시코처럼 하면은 그냥 또 우리는 단순히 어떤 우리 어떤 걸로 해줄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멕시코하고 중국은 다르죠. 다르죠. 다른 문제죠. 네. 이거는. 또 이 와중에 또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전 옛날에 이스라엘 수도 그거는 저희랑 좀 거리가 있는 나라라서 사실 감이 잘 안 왔거든요. 아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네네. 근데 이번 경우는 진짜 예. 전 개인적으로 뭐 쯔위 씨가 대만 국기에 흔들다가 중국에서 난리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날 정도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가로 인정한다는 거는 중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예. 가장 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네. 부분을 건드렸죠. 네. 이거 아닙니까?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제 보도를 했죠. 결국 US 디펜스 디파트먼트 국방부에서 결국 국가라고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결국
이제 워싱턴이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원 차이나 폴리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소제목도 재밌어요. 지금 이제 액팅 US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대행이 그죠? 이 보고서의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중국 공산당 갖다가 뭐로 이렇게 규정을 했나 하면은 세계 질서를 갖다가 이렇게 좀 뭐랄까 교란하는 그런 기술자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도 나왔죠. 한 2빌리언이니까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이상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사실상 대만에다가 대만은 무기를 사고 싶어도 대부분이 다른 나라들이 무기를 안 팔아줍니다. 중국 눈치가 보여서. 그런데 그렇죠. 여기는 들어갔다 하는 얘기죠. 지금 이제 JTBC 화면에 뉴스 화면을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네. 이런 보고서였어요.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리포트죠. 지금 이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꽤나 두꺼운 거기에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이 4개 국가 모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한테 미국이 수행한 임무에 기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뉴스 내용 중에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런 사진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공군 사관 생도들하고 찍은 사진 중에 옆에 하필이면 대만 국기. 이게 또 이렇게 이거는 다 뭐 우리 외교부 뭐 가끔씩 뭐 구겨진 태극기가 뭐 이렇게 뭐 했다는 둥, 뭐 대통령 전용기에 뭐 태극기가 거꾸로 했다는 둥, 예. 그런 차원은 아닐 겁니다. 저거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살짝 조력해서 왜 하필이면 저 대만 국기가 걸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자극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건드리는데 재밌는 거는 시진핑 주석이 지금 여기 갔었잖아요. 네.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게 옛날 그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모스크바 다음으로 큰 도시죠. 많이 들어봤어요. 여기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연례 국제경제포럼 여기에서 연설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결국 미중 간의 균열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의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프렌드라는 말을 쓰고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뭐지 이거? 그러니 네.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트위터에서 시 주석 같은 내 친구 네. 내 친구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만 시 주석이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자 이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서 대만 관련한 언급 미국 대만에다 무기파는 거 다 알고 있는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확전보다는 뭔가 화해를 갖다 모색하는 시진핑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렇게 굉장히 어르렁거리는 와중에 양대국 간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대마 잡고 이 판을 갖다 끝내자 불개판으로 바둑으로 비유했을 때 이게 아니고 결국 불건 주고 사석 작전 펼치고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눈 터지는 개가로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새우들입니다. 고래끼리야 그렇게 뭐 그렇게 해서 뭐 얻을 거 얻고 뭐 할 건 하겠죠 거기는. 예. 예. 오늘도 뭐 이래 국내 언론에서 다 보도 나왔죠. 그것도 뉴욕 타임스 보도였습니다만 그걸 인용하는 거였습니다만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와서 뭐 화웨이 배제에 뜨고 동참하면 이거는 거의 협박이죠.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는 얘기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우리한테 예. 줄 서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뭔가 방침도 가이드라인도 제시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우리 기업들만 죽을 맛이 네. 아 그렇군요. 예, 뭐 대만 쪽은 뭐 안 봐도 되나요? 대만은 그냥 대만은,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대만은 네. 이게 재밌습니다. 대만이 내년 1월 11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대선. 총통 선거가. 네. 자 이거 서울경제가 잘 정리되어 있네요. 5월 말 기사긴 한데 지금 이제 여기가 대만은 그거예요. 국민당 아니면은 옛날 장개석 시대 때부터 이거 국민당 아니면 민진당이에요. 민주진보당, 네. 네, 네. 민진당 그런 다는데 좌우지간 그 뭡니까 저 96년인가 97년인가 96년 그 무렵부터 이제 직선제로 해가지고 총통이 국민당 민진당 해서 지금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저 차잉원 네. 지금 현 총통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내년 1월 11일 예정돼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이쪽은
집권 민진당 쪽인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내년에 또 뺏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쪽은 둘 다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차잉잉원 일국 양제라는 표현은 아시죠? 뭐 홍콩이든 대만이든 나라는 하나인데 중국인데 제도는 네, 그 양 제도가 좀 다르다 하는 얘기고 차잉잉원은 미국 수입도 확대해서 맞짱을 뜨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조금 대만 사람들 사이에 라이칭 여기는 또 의사 출신이랍니다. 여기도 지금 민진당인데 여기도 강경 독립파래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이쪽 두 사람은 누구냐? 여기가 지난번 가오슝 시장 당선되면서 아주 뭐 돌풍을 일으켰던 한고위. 여기도 이 우리 한국 할 때 한자예요. 글자가 네, 그래서 한류라고 쓰던데 대만에서도 여기가 지금 이제 독립 국민당에서 지금 제일 세고 그 다음 또 한 명 여기가 고타이밍. 저기 팍스콘 회장, 예, 홍하이 그룹인가요? 예, 예, 예. 아, 그러면 거의 그리고 여기도 지금 거의 네. 대만의 트럼프라는 별명도 있고 네. 상황으로 봐서는 마치 예전에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처럼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재밌는 얘기 많아요. 여기 총통 나가겠다고 하니까 16세 연하 부인이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사생활은 없어지고 우리 애들하고의 생활을 우회되느냐 하고 지금 가출하셨대. 와 대통령 총통과 사생활을 지금 이쪽은 고민하고 있어. 이쪽 국민당 쪽은 뭐냐 하면은 통일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네. 대만이 중국을 잡아먹는 식의 통일도 언급하지 않고 대만의 중국에 흡수당한 통일도 하지 않고 다만 중국과 교류를 늘려서 경제 살린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뭐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국민당이 앞서고 있어 둘 중에 누가 나와도 이긴다 하는 얘기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내년에 지금 집권 민진당이 아닌 국민당으로 대만 정권이 바뀌면은 이렇게 좀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흐름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현재 집권 민진당에서는 뭐 미국한테 무기도 사고 중국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요게 어떻게 보면은 잠시 우리가 뭐 국제 뉴스에서 이렇게 외면당했던 대만 관련해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게 네. 지난주에 쭉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가 네. 뭐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또 고용지표도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금리나 기대감을 좀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시장이 네.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네. 쭉 한 번에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지 네. 뭐 22도 어쨌거나 금년 말까지 금리 안 올려 하던 걸 내년 6월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네네. 또 늦췄습니다. 자, 이거 갖고 시장이 처음에 막 헷갈려 했는데 아, 그쵸. 이게 지금 22가 완화적인 거야, 매파적인 거야 또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연준도 22도 어쨌거나 시장이 망가지는 그 원인 제공을 하고 싶진 않은 거고 자기들 탓을 하진 않고 어쨌거나 이른바 풋은 제공하는 네, 거예요. 네. 잘못되면 우리가 시장 풀 수 있다. 그 정도인데 걔들 얘기 크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별로 달라진 거 없고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 문제는 이건데 지난주 현충일 날 ADP 민간 고용이 2만 7천 명밖에 안 늘었다 이래갖고 충격적이었어요. 네. 시장에서 18만 5천 명을 기대했는데 너무 작은데요. 너무 적었죠. 그러고 나서 하루 뒤에 금요일 날 난팜 나왔죠. 자 지난 4월 달에는 26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했다가 이걸 갖다가 수정하니까 많이 줄었죠. 이것도 한 7만 5천 개 줄었나? 아, 몇 개가 줄었나요? 뭐 한 4만? 한 4만 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3이 이렇게 되고 3만 5천 개. 실제 시장 컨센서스는 그래도 한 18만 개 정도 일자리 늘겠지 했는데 이것도 7만 5천 개예요. 나빴는데 장은 올랐습니다. 뭐죠? Bad is good이에요 또. 나쁜 게 좋아. 그러면은 지금 뭐 약간 이렇게 말 립서비스에 거치는 연준이 결국 그럼 금리나 할 거 아니야? 하는 쪽으로 또 시장이 이제 그렇게 아니면 시황쟁이들이 그렇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안 빠져요. 아 이걸 안 빠졌다고 보시는군요. 환율이 예. 잘 안 빠져요 지금. 뭐 기술적으로 지지선을 찾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갖고 일목균형표 가져왔는데 일목균형표 일간 기준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멕시코 페소와 관련해서 한번 봤으니까 이건 다음에 한번 더 그거 하시죠. 네. 찬찬히 한번 보시죠. 네. 즉
우리나라 환율하고 경상수지도 한번 겹쳐본다면은 이때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나면 꼭 이 꼴을 이 꼴이 났거든요. 이 꼴이 난 적이 있었으니까 금융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4월에 적자 났고 네. 당장 뭐 회복된다지만 이 떨어지는 추세가 좀 무서워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외 위안화가 역내 위안화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데 이 이강 총재가 인민은행 총재가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꼭 어떤 숫자 지금은 7위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꼭 중요하진 않다. 시장 내 수급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된다. 이 얘기는 중국이 살짝 7위안에 목숨 걸지 않겠다는 사인을 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네. 환율이 잘 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증시야 지금 이제 6월은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봐서 파국은 아니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최소한 뭐 반등 장세가 이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금 6월은 뭐 일단 보자. 6월 한번 보자. 네. 그리고 뭐 한번 오사카에서 파토만 안 나면은 네.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고 어쨌거나 중앙은행들이 말로 지금 잘 버티는데 그래도 네. 그런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장의 질은 좋지 않다. 올라가는 그 이유가 그다지 깔끔하지 않다. 네. 우리 경제수석은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방 위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서는 이 시점에 시장은 또 날아가자고 하니까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깔끔한 상승은 아니지만 지금 빠질 이유가 잘 없다 싶으니까 가는 그런 장으로 보입니다. 예. 변한 건 없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아마 내일 더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내일도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마켓리더 얘기 듣는다는가요? 예, 예, 예. 마켓리더 시간에. 예. 예. 그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